자, 2022년식 할리 데이비슨 펫보이 114 모델입니다. 전면부부터 시그니처 LED가 장착된 턴 시그널로 옵션 교체를 해 놓으셨고요. 거기에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포크는 전부 다 크롬으로 마감을 하셨고, 앞 타이어는 완전히 새 거, 거기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가드는 머스테시 스타일의 크롬 엔진 가드를 장착을 하셨고요. 앞에 라지에이터도 크롬 커버, 거기에 하이웨이 배그, 그리고 엔진은 미러케이 114 1868cc 엔진에 6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발판부터 기어 시프트, 브레이크 페달까지 전부 다 스컬로 변경을 해 놓으셨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반스앤하인스 슬립온 머플러로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리어 타이어는 240mm짜리 광폭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좌측에는 수제 가죽으로 제작이 된 새드백을 장착을 해 놓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수제 가죽 새드백을 장착을 하셨고요. 더비 커버에 스컬 디자인으로 마감을 하셨고, 기어 시프터에 하이웨이 패그, 그리고 발판까지도 전부 다 스컬 디자인입니다. 엔진 쪽에는 스크리밍 이글 스파크 플러그와 플러그 케이블을 장착을 하셨고, 거기에 이그니션 코일 커버도 크롬으로 마감하셨습니다. 핸들바 쪽에도 크롬으로 모두 장식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그립 같은 경우 스컬, 거기에 스위치 하우징도 모두 다 크롬으로 하셨고, 알루스 무선 충전 거치대까지도 옵션 장착을 해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9,994km 주행한 차량으로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동승자도 탈수할 수 있는 2인승 시트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탈부착 가능한 등받이까지 옵션 장착하셨습니다. 올크롬으로 커스텀된 펫보이 1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천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